그런데 다이애나를 정말로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는데 모두가 짜고 나를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. 예를 들면 찰스가 밤에 집을 나서면 경호원들이 익숙하게 찰스를 어디론가 모셔가고요. 그럼 다른 직원들은 마치 찰스가 방에서 밤새 TV를 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TV 편성표에 동그라미까지 대신 쳐놓고 알리바이 만들어주는 거지. 다이애나의 동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보고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. 근데 오죽하면 다이애나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. 저기요, 테이프 바꿀 시간이에요. 아, 녹음. 와, 녹음 도청하고 있었구나.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이곳에서 다들 나를 감시하고 또 남편은 버젓이 당당하게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. 어머,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게 이런 거.